할렐루야. 예, 지난주는 어린이주일로 오늘은 또 어버이주일로 드립니다. 꽃은 미리 드렸지만 우리 가정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부모님과 어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효라는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단순히 유교적 윤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동양적 질서에서 나온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부모 자식과의 관계 효행의 이유는 동서고금 어디에나 가장 기본적인 사회의 기본 윤리고 또 그 바탕 위에서 사회도 국가도 구성되는 것을 알 수 있죠. 특별히 성경은 어떻습니까? 효의 도리를 어느 것보다도 더 높이고 중요시 여깁니다. 가장 중요한 열 가지 계명 중에서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네 계명이 나오고 그의 인간관계 속의 계명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잇는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효도에 대해서, 효행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는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의 부모 섬김의 사례가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은 어떻게 효를 행하였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셉은 자기가 가진 아들의 정체성을 늘 갖고 있음을 통해서 효자라는, 효를 행하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요셉이 형들과의 만남의 장면이 나오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가족에게, 형제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45장 4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요셉은 지금까지 오랜 동안 떨어져 있었던 형들을 시험하고 있었죠. 과거의 형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기억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동생을 미워하고 배다른 어미들이 참 많았는데 그 어머니 따라 서로 패가 갈려져 있었습니다. 성적인 윤리에 문제가 있는 형제도 있었고 지나친 폭력 성향으로 가정에 해를 끼쳤던 그런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참 형제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꽤나 무거운 짐이 얹혀져 있었을 거예요. 더구나 그 형제들이 어떻습니까? 모의하여 자기를 팔았어요. 종으로 팔았습니다. 인신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무려 20여 년 지나서 만난 형제들, 그 형제들을 여러모로 살펴보고 테스트해보니까 많이 달라졌어요. 겉모습만 나이가 든 것이 아니라 철도 들었습니다. 마지막 테스트하기 위해서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 도둑이란 누명을 씌워서 형제들이 그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고자 했어요. 그랬을 때에 과거 자기는 죄 없이 자기를 가두었다가 팔아넘기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는데 이제는 객관적으로 죄가 있어 보이는 그 동생을 위해서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어요. 특별히 난봉꾼 스타일로 생각했던 유다라는 형이 그 아이는 내게 보내고 그 죄는 내가 뒤집어 쓰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제서야 그 마음이 다 녹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누군지를 크게 울며 밝힙니다. 그러면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혈육이고 형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미 이런 난리를 바꿀 수는 없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의 순서를 한번 잘 보시면 어때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러면 아우됨을, 가족됨을 먼저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했다면 어떻습니까? 당신들이 애굽의 판동생이 있죠. 그게 납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순서가 바뀌면 얼마나 말의 뉘앙스가 달라지는지 몰라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입니다. 당신들이 팔았던 과거가 있었지만 나는 당신들의 형제, 가족이 맞습니다. 그걸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또한 그 아버지를 거론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45장 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자신을 표현할 때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라고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그 현재 위치는 어떻습니까? 애굽 전국의 주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아버지의 아들됨을 훨씬 강조하고 앞세우고 있어요. 아무리 그의 신분과 권세가 대단하다 해도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는 애굽 전체의 가장 큰 실력자였습니다. 바로 외에는 그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것을 가증히 여겼다, 그렇게 나와요. 즉 신분 낮은 비천한 자의 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를 이어 목축하는 자였습니다. 현재 그는 그의 지위나 정치적 입지로 볼 때에 애굽에서 겨눌 자가 없는데 굳이 자기가 목축하는 자의 가족이라고 해서 밝혀서 자신의 위치를 낮출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의 가족이 그 일을 한 건 사실이고 아버지도 그 일을 한 건 사실이고 그것을 감출 생각도 없었습니다. 요즘도 가끔 부모님이나 가족의 직업이나 하는 일에 대해서 창피하거나 감추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하지만 그것은 가장 큰 불효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드러내어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한 일과 땀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특히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자식이 유식해지도록 나는 무식의 길을 그냥 걸어간 분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식에게 관을 씌우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가 헝클어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사신 분들도 많습니다. 형제간에도 똑똑한 아들 하나 잘 되도록 나머지 자식들이 공부하지 않고 밀어주느라고 험하게 살아간 분들도 적지 않이 많습니다. 잘 보면 누군가의 희생 위에 내가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혹시나 부모 형제간에 대해서 섭섭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섭섭함보다도 고마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연단시켜준 가족에 대해서 고마움을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여러 가족들을 보내주고 형제를 보내주셨어요. 생각해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한 경우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에는 뜻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계획이 있고 훈련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배달한 형들이 있었습니다. 다툼을 시기하는 형들 사이에서 심지어 자기를 팔아버리기까지 한 그런 무도한 일을 행한 형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 형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그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그 형들을 다 용서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내게 주신 모든 것, 특별히 가족들에게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그들이 걸림돌이 아니라 지금의 내가 있도록 도와준 분들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아들인 신분,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었고 그것이 그 부모에게는 큰 효도가 되었을 겁니다. 또 하나, 그는 어려움 당한 형제들을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형제들을 섬기는 결단이 있었어요. 요셉은 그 형들을 볼 때에 무엇을 깨닫습니까? 45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지금 요셉 앞에는요, 큰 기근으로 생명의 위협을 당한 가족들, 형제들이 있었죠. 자신이 혈족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과거의 원한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큰 깨달음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애굽에 먼저 왔는지, 왜 오랜 기간 고생했는지,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기회를 주셔서 애굽 전체의 구원자가 되게 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는지, 아, 나 인생 전체가 이 목적 때문에 왔구나,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푸시려고 그런 거구나, 여기 앞에 있는 형제들의 생명과 그 후손들을 보호하시려고 그런 거구나, 나는 이곳에 배신당하고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것이다,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 먼저 보내셨다,
왜 먼저 보내셨냐? 하나님의 선발대로 보내신 거지. 그 동족이 살 것을 마련하고 먹이고 입힐 준비를 하며 그럴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지.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 사명을 깨달았을 때에 그의 과거에 가족 간에 있었던 모든 고통과 상처가 치유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배신당한 것이 아니다. 잊혀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파송하신 것이다. 미리 보내신 것이다. 인생 전체의 미스테리와 퍼즐이 꽤 맞춰진 거예요. 그동안 고생하고 어려움 당한 것이 다 이유가 있구나. 이건 상처가 아니라 일종의 훈장이구나. 내 앞에 놓인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내 인생의 굴곡이 펼쳐질 때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나아가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결단합니까? 자, 45장 11절에 보면은요, 읽습니다.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요셉이 하는 게 있어요. 이제 흉년은 2년 차이고 앞으로 5년이 더 남았어요. 이 기간 동안 그는 결단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식소를 다 봉양하겠습니다. 왜요? 아버지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효도하는 것, 바로 형제들을 잘 섬기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 아버지를 위해서 그에게 속한 사람을 다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효도의 범위가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도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이게 형제 사랑의 근원이에요. 이걸 넓게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더 큰 사랑의 실천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더 큰 사랑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 사랑의 우선순위 가운데 가까이 있는 형제들, 친족들이 있어요.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우리가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 순종의 의미가 있거든요.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가난해서 그 삶의 바탕에 땅을 팔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면 가까운 형제가 그 땅을 되사서 그의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가난은 어쩔 수 없는 가난의 문제가 닥치기도 하잖아요. 사실 가난한 사람이 끊이지 않을 것인지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이걸 요즘으로 적용해서 너무 지나치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 형제가 코인을 해서 쫄딱 망했는데 다시 재산을 사주려면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나도 어려운데 보증 서가지고 함께 망하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성경 보증 쓰지 말라고 했거든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하여 삶의 기반까지 잃어버릴 경우가 있었을 때에 형제의 어려움을 무시하지 말고 내가 힘이 있거든 도울 수 있도록 결단하라, 그렇게 이야기해 준 거죠. 레위기 법이 그렇습니다. 능력 있으면 형제들을 도와주고, 형제들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복이 되어서 그에게로 도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19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는 나를 잊었구나. 내가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친척도 친지도 날 잊었다. 과거 중근동세계는요, 친척조차 버리고 망각한 것은 가장 큰 저주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가족 중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담과 짐으로만 여기지 말고 내가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에 잘 도와서 위기를 이기도록 격려해 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는 너무 물질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이걸 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이게 뭐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풍자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이 더 나았다. 왜요? 하니까 돈을 비유로 얘기합니다. 옛날 돈을 보면 동그란 돈에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거예요. 목적은 뭡니까? 꿰기 좋으라고 그랬겠죠. 근데 그걸 보고 철학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돈을 보면 돈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요 내분한 것을 통해서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도, 이웃도, 가족도, 세상도 보여서 돈을 더 많이 쓰지 말고
주위 사람들을 보며 쓰라고 구멍을 냈다는 거예요. 이웃의 동전 보면 막혔다는 거예요. 돈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돈을 통해서 봐야 될 사람이 있는데 보지 않고 돈만 보니까 세상이 각막하고 삭막해졌다는 거예요. 너무 각박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저는 뭐 꿈보다 해몽이지만 이 해석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돈뿐만 아니라 그 돈에 담겨있는 돈으로 꽉 막힌 것이 아니라 구멍을 뚫어서 내가 도와야 될 사람도 보고 헌신해야 될 사람도 보고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넓어지면요 세계 열방을 보게 되죠. 지난번에 터키에 이런 고난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헌신해가지고요 기아 대책기구에 다 헌금을 했거든요. 우리 교단적으로도 모금해가지고요 이번에 거의 10억인가를 갖다 이제 갖다 줬어요. 그런 거 보면서 참 그래도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기에 세상은 각박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돈 잘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용돈도 자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한 가족이 있으면 잘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섬기고 형제를 돌보며 우리 물질이 제의를 다할 수 있도록 물질을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어떻습니까? 꿈을 이루어줌으로 효도를 하고 있어요.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었고 어려움 당하는 형제들을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꿈을 이룸을 통해서 효도했고 꿈을 이루어줌을 통해서 효도했습니다. 자 요셉이 입신양명을 했어요. 어디에 기인했다고 자기는 표현합니까? 4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는 지금 애굽의 총리입니다. 바로에게는 은인입니다. 그 나라의 통치하였고 그 나라 모든 백성에게도 요셉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고 칭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형들의 배신 때문도 아니요 자신의 피땀 흘린 노력 때문도 아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때문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모든 인생과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어요. 최고의 직위입니다. 권세를 가졌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그는 꿈을 이룬 사람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가 자신은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오히려 다른 순간이었을 거예요. 과거 그가 꿈꾸었다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에 보면 그 어린 시절에 꿈꾸었던 것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네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어릴 때 꾸었던 꿈이죠. 그가 생각하고 계획해서 세운 꿈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셨고 그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던 꿈입니다. 이어서 해와 달과 열한별이 자기의 절하는 꿈도 꾸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꿈 해몽을 잘하지만 아직까지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들이 찾아와서 곡식을 사기 위해서 그 앞에 절할 때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꿈이 이루어졌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찾아와서 절하는 걸 볼 때 아 과거의 꿈이 성취되었구나. 그 꿈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루어지기까지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예정, 섭리 가운데 있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야망을 기르는 게 꿈의 성취가 아닙니다. 남보다 높아지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남을 이기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들이 절하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꿈이 드디어 성취되었구나.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나의 할 일이구나. 이들을 먹여 살리는 거구나. 이를 위해 내가 미리 왔고 총리가 되었구나. 나에게 절하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 나의 일이구나. 가족을 섬기고 구원받고 번성케 하는 것이구나. 그는 좀 더 멀리까지 봤을지 몰라요.
그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고 이 약속을 이렇게 물려주었는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기미도 일어나지 않고 3대 4대를 이었다고요. 그런데 보니까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들이 넓은 땅에 방이 없는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룰 기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그가 복을 받았죠. 내 이름을 창대하기리니 이미 요셉 이름을 창대했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것, 이것이 복이 되는 사람, 즉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을 베풀 만한 능력이 있다.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위 사람이 복받는 것이 진짜 복이고 꿈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을 돌봐야지. 애굽 전체가 망하지 말게 해야지. 중근동의 기아 문제를 해결해야지. 요셉이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가 하는 일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열방을 향한 복의 성취입니다. 요셉 때문에 큰 민족이 이루어질 거고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릴 겁니다. 진짜 꿈의 성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성공이고 꿈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이루고 있어요. 이 꿈을 이루는 자식을 볼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야곱이 와서 요셉을 보고 요셉이 하는 일을 보고 너무 기뻤을 거예요. 설문에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하면 자식이 성공하는 것이다, 잘 되는 것이다. 1, 2등으로 항상 나와요. 잘됨으로 효도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요셉의 진짜 성공은요, 그의 가족들이 바로를 면담할 때 또 하나 드러납니다. 47장 7절 창세기 말씀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의 가족이신 분으로 그의 아버지 위치로서 바로 앞에, 당시 세계 최강대의 왕 앞에 아버지가 섰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과거는 어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종족들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숨죽이고 살아야 된다, 기죽어 살았거든요. 아들이 사고를 쳤을 때 이들이 날 죽이면 어떡하냐고 막 쫄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들이 이런 일을 행하고 나니까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어깨 딱 펴고 목소리 힘주고 바로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베푸는 거거든요. 바로에게 축복을 선포해도 전혀 주눅들지 않는 위치가 되었어요. 요셉이 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버지의 꿈도, 그 아버지의 평생 상처도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년의 최강대왕에게 복을 비는 사람이 되었어요. 꿈을 성취케 함으로 꿈을 이루고 효도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내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가 잘 되고 부모에게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공해야 돼요. 이 성공이라는 것은요, 높은 위치, 돈 잘 벌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을 섬기고 복 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예표예요. 죄 없이 팔려가서 거의 죽은 것 같은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온 세상의 구원자로 쓰임받았잖아요. 예수님도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필요하고요.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갈 때 우리 삶의 성공도, 축복도, 꿈의 성취도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내 마음에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 받은 자로서 온 세상의 축복을 나눠주는 꿈의 성취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